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또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14번부터 오늘은 18번까지를 할수 있을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대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목적어의 전치 현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적어를 취하는 그 문형이 뭐가 있습니까? 예, 주어 다음에 완전 타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나오죠. 그리고 주어 다음에 이렇게 그이 다이트랜지티브라 그래갖고 목적어를 두개 쓰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간접 목적, 직접 목적어. 그리고 오형식이죠. 목적어 다음에 보어를 취하는. 여기에서 요 목적어 있죠. 얘를 앞으로 빼는 겁니다. 왜 뺄까요? 강조하려고 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목적어가 앞으로 가도 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가 앞서는 도치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도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씁니다. 그래서 어떤 문형이 되냐면, 목적어는 명사니까, 명사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그리고 뒤에 뭐가 돼 있어요? 주어가 쓰입니다. 당연히 얘도 명사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또 동사가 와요. 아시겠죠? 이러고, 이렇게 문장이 끝납니다. 그럴 경우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어를 앞으로 옮긴 목적어 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명사가 이렇게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동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죠?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주어 동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그러한 형용사절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두 번째, 그쵸? 1번하고 2번에서, 이 1번하고 2번에서, 2번은 요 명사가 주어고, 이 1번은 이 명사가 목적어예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주어, 이 명사 다음에 또 명사 동사 나오고, 또 동사가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목적어 전치 현상이 아닙니다. 예, 형용사절로서 꾸며주는 거고, 예, 이게 본동사가 되는 거죠, 뒤에 게.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긴 말할 거 없이 바로 14번을 좀 살펴볼까요? 14번을 좀 살펴볼게요. 자, 14번 보시면은 머치죠? 예, 많은 건데. 자, 뭐가 많은 겁니까? 오브 이하가 이 앞에 있는 머치를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자, what we suffer. 그쵸? 예, 우리가 겪는 것. 그쵸? What은 뜻이 두 가지예요. 그쵸? 얘가 뭐뭐인 것이거나 무엇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합니다. 뭐, 것이라고 할 때는 뭐 관계대명사고, 그쵸?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고, 것은. 무엇은 의문사다. 뭐,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what 하면 것, 무엇. 예,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겪는 것. 그쵸? 우리가 겪는 것에 대한 대부분이, 그쵸? 대부분이 하고서 뒤에 보니까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주어랑 동사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동사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뒤에 또 동사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이제 그 부사구죠? 뒤에도 동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내용이 지금, 요 앞에 있는 요게 목적으로서 지금 전치가 된 거죠. 그쵸? 전치가 되고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온 겁니다. 자,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겪는 것의 대부분을 우리는 have brought예요. 가져다 준 거죠. 그쵸? 누구에게 가져다 줘요? 우리 자신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것은 남이 뭐 어떻게 한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 자신에게 부과한 것이라는 거죠. 그쵸? 예. 뒤에 내용 보시면 if not, 그쵸? If not by actual fault죠. 실제적인 fault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어떤 그 실수나 그쵸? 예, 실제 실수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실제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아니라 그쵸? At least 적어도 뭐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ignorance죠. ignorance는 무지죠, 무지. 그렇죠? 무지나 thoughtlessness죠. 이건 뭐예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생각 없음.
생각 없음. 그러니까 무지나 생각 없음에 의해서, 그쵸?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가져다 준 거예요. 그쵸? 예, 정말 어떤 그러한 실제적인 실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쵸? 아니라, 바로 적어도 무지와 생각 없음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이 부분이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어가 빠져나간 겁니다. 앞으로. 자, 15번 볼게요. 자, It is the function of art to renew our perception이에요. 딱 봐도 여러분 얘가 뭡니까? 얘가 가주어죠. 가주어. 진주어는 어디 있어요? To renew our perception이에요. 여러분, perception 같은 경우는 뜻이 뭡니까? 이게 지각이란 뜻도 있고, 그쵸? 인식, 그죠? 그리고 통찰, 통찰력.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지각,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뭐의 기능이다? 바로 the function of art예요. 예술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쵸? 예.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What we are familiar with 정도까지 끊어줘야겠죠, 그쵸? 예, 끊어서 묶어줍니다. Be familiar with 하게 되면은, 뭐뭇에 친숙한, 뭐뭇에 익숙한, 이런 뜻이잖아요. 익숙하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 또는 무엇, 둘 중에 하나로 했죠. 우리가 익숙한 것을, 자, 주어 다음에 뒤에 또 이렇게 동사구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또 동사 안 나오죠? 그러면은 목적어 강조하려고 얘를 앞으로 빼게 된 것입니다. 이거 앞으로 빠진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친숙한 것을, 그쵸? 우리가 친숙해 하는 것을 우리는 cease to see. cease가 뭐예요? 멈추고 중단하고 끝내는 거죠? 그쵸? 우리는 보는 것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것을 중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숙한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을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계속 읽어봅니다. 그리고 작가들은요. 작가들은 shake up 한대요. 여러분, shake up은요. 뜻이요. shake up 다음에 사람이 나올 때는요. 얘가 뜻이 뭐냐면, 누구누구를 일깨우다의 뜻입니다. 일깨우다. 그리고 뒤에 사물이 나올 때는 개혁하다예요. 대대적으로 개혁하다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작가는 일깨운대요. 또는 개혁한대요. 완전히 흔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뭐를요? The familiar scene. 친근한 그 장면. 그쵸? 예,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일깨워, 완전히 개혁을 하는 거죠.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마술에 의한 것처럼 우리는 보게 되죠? 새로운 의미를. 어디에서? 그 속에서. 그 친근한 것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what we are familiar with, 그쵸? 이 부분이 원래는 이 C의 목적어였는데, 그쵸? 얘가 이렇게 앞으로 빠진 거라고 볼수 있겠죠. 되셨습니까? 예,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보고, 또 나머지 내용은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죠. 아, 이 16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먼저 강의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6번 하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할 텐데, 자, 먼저 보시면 애니북이죠. 그쵸? 애니북. 자, 애니북이에요. 어떤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대해서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줘요. 어디까지입니까? 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수식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주어동사가 나왔죠. 주어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find 다음에 바로 to 부정사 오는 형태는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사이에 지금 목적어가 있었는데 얘가 뭐였어요? 바로 애니북인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되셨죠? 자, 어떤 책이라도. 근데 그 책은 뭐예요? 그 책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 말을 해요?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뭐할 때? When we are done with요. 여러분, be done with는 얘가 뜻이 뭐예요? 뭐뭇을 끝내다예요. 끝내다. 그쵸? 다 하다. 그쵸? 예, 우리가 다 했을 때, 그것은 뭡니까? 그 책이죠. 우리가 그것을 다 했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그 책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There is a good book. 좋은 책이야. 라고 말하는 어떤 책? 그쵸? 어떤 책? 그쵸? 이거를 우리는 생각한다 또는 발견한다. 뭐라고 생각하고 발견해요? 그러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find는 뒤에 목적어 다음에 보어가 오는데 to be 보어가 이렇게 오죠. 이 to be는 생략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 보어가 뭐가 온 거예요? so가 온 거죠. 그렇죠? 목적어를 그러하다고 생각하다, 그러하다고 발견하다. 그러한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그걸 다 읽었을 때 와, 좋은 책이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책이 정말로 그러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대요. By virtue of죠. By virtue of는 뜻이 뭐예요? 그냥 by라고 보시면 돼요. 무엇에 의해서예요. 그렇죠? 이 virtue가 여러분 미덕이란 뜻이죠? 이거 굳이 번역할 필요 없어요. 그냥 by virtue of는 무엇에 의해서, 뭐뭐 때문에, 뭐뭐 덕분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무엇에 의해서, 뭐뭐 덕분에. 뭐에 의한 겁니까? 바로 the writer's personality, 작가의 인격에 의해서 그러하다고 생각한대요. 그쵸? 그러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책다 읽고 나니까 좋다. 그쵸? 예. 자, 근데 그 인격은 또 어떤 인격입니까? 뒤에서 이렇게 또 꾸며주는 거예요. 뭐라고, 뒤에서 위치부터. 바로 우리가 have been in contact with죠. be in contact with 하면 뭐예요? 누구누구와 계속해서 연락하고 있다? 접촉하고 있다죠? 근데 완료 시제니까 계속 해왔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접촉해오고 있었던 작가의 인격.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면 그책 안에 저자의 인격이 묻어있죠? 그래서 책을 한장한장 넘길 때마다 우리는 작가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의 숨결을 느끼고 인격을 느끼고, 그쵸? 어떤 독특한 성질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접촉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의, 우리가 계속 접촉해왔던 그 작가의 인격에 의해서 그 책이 그러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쵸? 예. 그냥 단순히 그 책이 겉표지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책이라는 대상이 작가와 분리된 그 대상만 좋은 게 아니라 작가와 아주 어우러져 있는 그 책이 우리가 계속 책의 내용을 통해서 접촉해왔던 그 작가의 인격에 의해서 아, 정말 좋은 책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되셨죠? 자, 이것도 find 다음에 목적어가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왔고 이 목적어가 이 뒤에 있는 긴, 엄청 긴요 형용사절, 그렇죠? 요거에 의해서 수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